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이건 홀딩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자, 하지만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이건 홀딩스 오늘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이유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모두 역시 정치 테마주에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공급 주택, 기본 주택 공급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단순히 테마적인 이슈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의견, 역시 반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를 해주시죠. 자, 역시 이건 홀딩스 오늘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힘들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대표님? 김병수 PB님도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이건 홀딩스인데요. 지난주에 이건 홀딩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뭐, 건설업황, 호재, 뭐, 이런 것도 엮였지만, 뭐, 정치 테마로도 역시, 뭐, 지난주에 계속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들끓었는데, 아, 그걸로 봐야 되겠죠? 정치 테마로? 네, 아무래도 저한테 시키신 거죠? 네. 네, 시선 처리가, 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주가가 상한가 가면서 다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이건 홀딩스.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그래서, 이건 홀딩스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기업 내용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이런 분들이 주가의 정치 테마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거기가 기폭제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탄력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내용을 보게 되면 지주회사 쪽과 함께 어떻게 보면 건자재 쪽의 종합 백화점 흐름들이죠. 어떤 창호부터 목재, 거기다가 팔레트까지 전부 다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네.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내용은 보여줬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의 영향력들이 좀 더 가세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더 좋은 종목 많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따가 대안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역시 김명수 PB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뭐 정치 테마주와 건설, 업황 이런 정책 수혜주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저 정책 수혜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책은 나라의 발전 방향과 그렇죠. 앞으로 나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는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랑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룹 같은 경우에는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실한 뭐 인테리어나 건축 자재 업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지사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런 기본 주택 공급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폭등하게 되면서 그리고 게다가 이건 이제 대표이사가 뭐 이런 도지사와의 그런 관계와 동문이라는 것과 건설 전문 기업의 측면에서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이제 자체는 좋은 회사지만 네. 아마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들고 가기에는 조금 좀 불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건 홀딩스 일단은 지난주에는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급격하게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대안주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